자, 그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때는 무상급식 논쟁이 있었죠. 무상급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있었는데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감이 별로 없어졌죠. 예전에는요. 2000년 초반이나 90년대 말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북유럽을 얘기했잖아요. 북유럽을 갖다가 사회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회 민주주의 모델 얘기하면 그때 당시는 뻘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가고 싶은 나라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앞에 사회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무상급식 논쟁 이후로 우리 사회는 정말 보편적 복지, 복지 국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감을 안 갔어요. 아, 그래. 우리도 이제 복지 국가로 가야 돼. 이제 우리도 이제는 희망을 갖잖아요. 이제 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나라도요. 50년, 60년대 얼마나 어려웠냐면 전 인구의 3분의 1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던 나라였어요. 이제 그런 나라가 지금의 나라가 된 거거든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때 당시 뭐 1932년에 사회민주당이 만들어지고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30년, 40년을 하면서 이제 스웨덴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됐고 그다음에 2011년 10월 26일 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서 보궐선거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부터 사회복지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반의 과정들을 갖다가 지역사회복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는 예를 들어서 임상 상담 사례 관리 뭐 여러 가지 영역별로 있었지만 지역사회복지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전체 복지의 한 5%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회복지도 관행적으로 일들을 풀어봤거든요. 풀어왔었는데 근데 박원순 시장이 딱 되면서 지역사회복지를 확 늘린 거죠. 이제 그때 좀 일화가 있죠. 맨 처음에 이제 박 시장이 당선되고 난 뒤에 그 비서실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복지재단 대표로 좀 들어와야 되지 않냐 하고 야 내가 거기 왜 들어가냐 하고 이제 저는 거절을 했죠. 하고 시장을 두번 만났어요. 시장을 두번 만났는데 그때 제가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장이니까 임 회장님 복지재단 대표로 들어오시죠. 하고 아이 저 싫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도 꿈이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들어가는 그 순간 박원순 맨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들어가면 그렇게 돼 버리는 건데 그러면 박 시장님이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재선 그러니까 다시 선거에서 당선이 안 되면요. 저는 짧고 굵게 훅 갑니다. 제가 왜그 자리를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무 그때 수석이었던 기동민 국회의원이지요. 전화가 와서 선배님 좀 보자고. 아니 여기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선배는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선배하고 박 시장하고 어떤 관계예요? 라고 나 모르는데 잘 몰라요. 그냥 그분은 뭐 중앙에서 일을 하신 분이고 저는 지역에서 일을 했던 분인데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한참 얘기하다가 아 예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2007년도에 제가 방학골복지관 관장이었을 때 신명나는 지역복지 만들기에 추천사를 희망제작소의 박원순 소장이 추천사를 쏘셨어요. 아, 그게 있었네.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의 머릿속에는 복지하면 지역사회 복지. 이거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마침 제가 있었던 거여서 무조건 들어와라. 들어와서 한 4년 반. 이따가 이제 얘기 나오게 이렇게 된 거죠. 아마도 이제 박원순 시장의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복지 쪽에선 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미산 마을에 거기에서는 유창복 씨라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을 저하고 잘 알거든요. 서로들 둘이서 만나갖고 뭘 하라고 만든 것 같아요. 갖고 저는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갔고 갖고 두 사람이서 머리 짜고 짜고 짠 게 나중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머릿속이 거기까지 가 있던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선과 시혜, 아 불쌍해, 아 정말 도와줘야 돼 이런 자선과 시혜적인 마음, 그 다음에 서비스를 중심에다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서비스 아니 무슨 서비스를 놓고 사람들을 놓고 봅니다. 그리고 자녀적 복지죠.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다가 안 되면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의 자녀적 복지. 그리고 주민을 자꾸 대상화시킨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 대상화시키는 것이 나중에 와서는 이게 국민의 권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로 가고 주민주체 참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흐름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전국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어쨌든 전국적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바뀝니다.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동복지 허브가 찾아가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내용은 뭐냐면 보편적 복지로 공공의 변화,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 관점으로의 전환,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과 복지의 결합이고 네 번째는 거버넌스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자, 공공의 변화는 뭐냐면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공공이 했던 방식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 사람들 자산조사하고 어렵다고 판정난 사람들한테 현금급여를 보내주는 게 다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현금급여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관리가 안 되죠.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매일 술을 처먹는지 이 돈을 갖고 딴짓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돈 보낸 게 끝이에요. 왜? 보내고 난 뒤에 인력이 있어야지. 그걸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공은 해왔던 방식이 복지를 해야 되는데 영역이 있어. 그러면 영역을 만들려면 만들고 민간에다 위탁을 줘버렸어요. 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뭐 건강가정, 치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위탁을 만들고 다 던져주잖아요. 그 던져주고 나서 뭐하냐? 야, 니네 예산 잘 썼어? 지도, 통제, 감독, 평가 이런 방식인 거죠. 이게 공공이 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갔던 방식을 좀 더 바뀌어야 된다. 책임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공이 뭔데? 지난 10월부터 우리가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나라가 이게 나라냐? 국가가 이게 국가냐라고 국민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에 대한 책임성들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나라가 나라의 역할들을 해줘야 되지 않냐? 나를 위해서. 이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그전에 이제 서울시는 그런 고민들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책임성을 강조하고 주민 속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는 다른 분들이 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제가 잠깐 이제 생략을 했는데 2013년도 1월 달에 이제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나고야시에 있는 다카마시를 갔는데 그때 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 마을 공동체 사람들, 서울시 공무원들, 복지재단 사람들 다 데리고 이제 갔어요. 저는 워크숍을 갈 때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재단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현장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다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정책을 놓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 따로 갔다 오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들어와요.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걸 보고 서너 시간 토론을 하면 정리돼서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을 저는 이제 많이 하는데 거기 가서 놀랬던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찾아간 동주민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도 뭐냐면 다카마시를 갔더니 마을 특파원 제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 마을 특파원은 마을로 출근해 갖고 마을에서 퇴근을 하네. 근데 동네 주민들하고 이렇게 불화가 있고 이렇게 좀 서로 눈높이가 다르고 갈등이 있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면 이 사람은 백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승진을 하려면 여기서 있어야 돼. 2년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높이를 주민한테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갔다 와서 시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마을 특파원 제도가 있던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좀더 고민해 보지. 이게 나중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사, 이게 복지 플래너가 이게 된 거고 우리 동네 주무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 속으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주민들을 찾아가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사실 공무원들을 은행 데스크잖아요. 번호표 딱 받아가지고 와서 저몇 번인데 이제 민원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 듣고 이제 가는 게 방식이었잖아요. 이젠 그게 아니라 주민들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 마을 특파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어요. 20년 된 마을 특파원한테 초기에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초기에 어려웠던 거 뭐냐면 마을 주민들은 업무 끝나고 나면 다 벌런트 자기 자원봉사로 시간을 그다음에 뭐 자기 노력을 다 봉사 활동을 하는데 근데 자기들은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이게 초과 근무 수당을 다 받고 나간 거예요.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불편하다 느꼈대요. 주민들은 다 자원봉사인데 우리는 왜 그러지? 갖고 마을 특파원제들이 다 모여서 결의를 한게 뭐냐면 우리도 초과 근무 수당을 안 받자. 안 받고 갔대요. 그랬더니 2년 있다가 동네 주민들이 야, 믿을 수 있어 이제. 믿으니까 니네 받아도 돼. 그래서 다시 받기 시작했대요. 갖고 제가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공무원 교육을 할때 여러분 이 얘기를 꼭 해요.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공무원이면 공무를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사실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봐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시작은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책임성을 강조하고 주민들 속으로 가자. 그다음에 지역적 관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서비스 중심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뭐 바우처라든지 뭐든 많이 있잖아요.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글쎄요 녹음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동네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데 가면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없는데 예산이 인원이 잡혀 있어. 갖고 막 예산이 막내 샌다 그러잖아요. 어떤 뭐 시설에 갔더니 사람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없는데 명단은 있어. 왜? 그게 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없고 이게 돈으로 환산해서 서비스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사람은 없고 개별 서비스만 존재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든 프로그램 다 똑같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했던 프로그램, 제주도까지 다 똑같아요. 이게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게다 똑같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됐고 다 성과 중심적이고 다 이런 거죠. 지역복지라고 하는 건요. 서울시하고 시흥시하고 다르잖아요. 아까도 그런 얘기했어요. 시흥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왜? 여긴 도시민도 있지만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뭐 복잡하자 다 있잖아요. 예? 뭐 공장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정말 여기에 맞는 복지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서울에서 하는 걸 똑같이 해야 돼?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다 똑같은 획일화된 방식으로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 관점의 전환은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 그래서 주민의 주도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마을 특성에 맞는 의제 개발을 자꾸 밑에서부터 끌어내는. 그러니까 공무원의 방식이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까 제가 팀장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뭐냐면은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으로 정책을 실행하게 하고 그 정책이 없어지면 공문 보내서 정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탑다운을 위한 탑다운인 거죠. 주민들을 끌어내는 탑다운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주민들을 끌어내는 탑다운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바텀업인 거죠. 이 방식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민 주도의 마을 특성에 맞는 복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학생들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 사례 관리. 아니 무슨 사례 관리냐. 사람이 왜 사람을 관리하니. 그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클라이언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주민이 되게 하고 시민이 되게 하는 과정까지 가야지 이게 소위 말하면 저도 용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사례관리는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 지역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그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을과 복지의 결합은 뭐냐면 저도 이제 시흥 몇 번 와봤어요. 예전에 그 작은 자리 쪽에 있는 복지관 종사자들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래서 시흥이 또 이게 재정구 선생님이 이렇게 또 이런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건 마을과 복지의 결합은 90년대 중반에 사회복지계 이제 지역복지 운동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성미산 마을이 되게 유명했죠. 그러니까 성미산은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좀 그 동네를 이사를 가서 마을을 만든 과정인 거고요. 저는 이제 도봉구에서 도봉의 이제 시민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저는 도봉구에서 태어나고 도봉구에서 자라고 도봉구에서 복지관 관장하고 쭉 그런 활동만 했거든요. 그리고 도봉구 시민사회복지 쪽에서 활동을 쭉 했고 92년도부터 제가 지역운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데가 도봉구하고 이제 성미산 얘기를 해요. 네. 이제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등장을 하면서 마을과 복지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박원순 시장은 마을과 복지가 이전부터 다 있었던 거죠. 아마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 시흥시 재정구 선생이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사실 공동체 마을이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물론 도시빈민운동의 전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렇지만 이런 흐름들이 우리도 쭉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있었던 거를 박원순 시장이 마을과 복지 얘기하면서 조금 끌어낸 거지 박원순 시장이 만든 건 아니에요. 기존에 다 있었던 거죠. 네. 그 마을과 복지의 결합은 마을 지향의 복지가 필요하고 마을에는 또 사회적 경제도 있고 아이들 위한 교육도 있고 뭐 여성도 있고 보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복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가치와 지향 관점의 변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결합을 시켜야지만 사실 마을과 복지의 결합이 되는 거죠. 그냥 사회복지사들하고 지역사회 활동가들하고 결합됐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지역사회를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그 뭐랄까 사업의 방식이나 태도가 다 함께 가려고 하는 시스템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인 거고요. 자, 저는 공공과 마을의 결합의 지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저스티스를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이게 저스티스입니까? 딱 출발점을 같이 하게 해주고 야구를 보게 한다? 아니면 출발점을 달리 해주고 야구를 보게 해준다? 이게 저스티스죠. 이게 정의죠. 근데 모르겠어요. 교육에서는 또 이렇게 돼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아니겠죠. 야구가 아니겠죠. 그 대신 출발을 같이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교육도 출발이 너무 다르죠. 그런 이 지역이 그러니까 결국 공공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요즘 아니면 서울시도 마찬가지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꾸 지역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공공은 예를 들어서 그 여기 이런은 이제 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공동 육아를 해 아니면 지역에서 무슨 협동조합 방식으로 일을 해 하다가 보니까 제도와 예산 이런 것들이 자꾸 걸려
그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있네. 그럼 우리 이런 거 참여해야 되지 않아? 막 이러다 보면 요 지점들이 만나는 지점들이 있죠. 요게 만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점들을 잘 캐치를 하고 만들어 놔야 되죠. 이제 거버넌스의 변화는 뭐냐면, 자, 결국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제를 모아가는 전향적인 행정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 많이 다른 것 같아. 다른 과장님들은 그냥 지시만 할줄 아는 과장님도 대부분일 거예요. 되게 많아요, 진짜. 서울시 공무원들은 많이 변했죠. 제가 서울시 복지 거버넌스를 만들자라고 시장한테 얘기하고 또 시장이 오케이 하고 이제 쭉 진행이 됐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막 반발을 하더라고요. 왜? 현장 사람들이 무슨 우리하고 대등한 관계야. 당신들은 집행을 우리가 정책을 만들면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죠. 아니 언제 우리랑 대등한 관계를? 그래서 어떤 뭐 높은 1급, 2급 공무원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막 표현한 저 앞에서도 그랬어요. 하고 몇달 있다 딴 자리로 보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 근데 그래갖고 서울복지 거버넌스를 만든다고 할때 공무원들이 아주 막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버넌스 구조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다 내가 체크해갖고 시장에다 다 인사보고 다 보고하겠다. 그리고 인사의 고가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다. 아, 공무원들 막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복지 거버넌스를 통해서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3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오, 이게 진짜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그리고 내가 태도가 바뀌면 나도 승진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는 거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복지 거버넌스의 지역복지 분과는 뭐 거기에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막 이런데 같이 놀러도 가요. 1년에 한 두세 차례. 1박으로 놀러도 가고 막 연수도 가고 그래요. 이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서로 간극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바뀌면 좋죠. 그런데 그 시민들이나 현장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갈때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정책을 볼줄 알아야 되고요. 문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야, 이거 잘못됐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지. 이게 공무원도, 아, 맞아. 믿어. 믿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실력이 없으면요. 그냥 공무원들에서 끌려다니에요. 현장도 마찬가지죠. 시흥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고. 그럼 시흥시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뭐가 몇 퍼센트가 어디 어디로 집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라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현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단결된 힘도 있어야 되지만 정책을 모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 줄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이게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잖아요, 이렇게 학습을 하시잖아요. 학습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거버넌스가 만들어지죠. 자,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파트너십이어야 된다. 그리고 행정과 정책 과정에서 동등한 관계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시 집행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소통에 대한 근거, 만나서 얘기해 봤으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는 얘기를 들었어. 이렇게 가름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변화된 홍보를, 변화된 그런 정책을 홍보의 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버넌스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들이 어떻게 보면 수백 년이잖아요. 수백 년 동안 사실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을 통제하고 민간과 호흡하기보다는
이런 식의 방식이 왔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거버넌스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제 어쨌든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놨더니 노인 쪽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팀에서, 노인과에서 무슨 정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노인 쪽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노 딱 했어요. 근데 그게 거버넌스가 아니죠. 행정은 현장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요. 현장은 이게 왜 잘못됐는지 시 집행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겨뤄보고 반대, 이게 거버넌스가 아니에요. 이 만나는 지점들을 만들어 놔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설득의 과정들, 이해 부분들이 만들어져야지만 그 다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핵심만 얘기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공의 변화인데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하겠다. 무조건 찾아간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해봤더니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요. 누구누구 선생님, 저희가 찾아갈까요? 그랬더니, 아니 평생 공무원들이 집에 전화한 적이 없잖아요. 찾아오겠다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다 보이스피싱이야? 하고 전화 다 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아니 공무원들이 정말 전화하고 왔어. 그러니까 정말? 그러다가 이게 50몇 프로에서 90몇 프로 이렇게 늘어나요. 이제 전화로 해서 오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함께하는 복지, 복지 생태계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회복지기관과 민간복지기관과 동주민센터가 협업의 시스템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회복지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통합적 사례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요 부분들을 같이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의 공동체와 주민자치, 주민의 역량들을 강화해야 된다. 읍면동 복지 기능 강화의 차이점은 뭐냐면, 읍면동 복지 기능 강화는 동복지 허브와는 첫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겠다. 그래서 찾아가겠다. 뭐 인력도 없어서 뭘 찾아가. 이런 거고. 세 번째는 민간과 연계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겠다. 이게 동복지 허브의 3대 축이에요. 여기는 자원 발굴이라고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야, 복지관 그동안 돈 다 모아놓은 거 자원 발굴한 거 일로 줘. 이렇게 가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힘이 모아지면 그건 자연스럽게 자원이 모아진 거죠. 이게 자원이라고 하는 게 돈은 돈의 개념이 아니라 인적 자원이 있는 거잖아요. 물적 자원이 있고, 아까 저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찾아간 동주민센터의 핵심적 배경이 이게 되고요. 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2013년도에 갔을 때 히라노 교수가, 일본 복지대학이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일본에서 지역사회 주민조직이나 이런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이런 부분들을 가장 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대학인데, 거기 전문화된 대학의 교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복지 추진력이라고 하는 도표를 만들었더라고요. 뭐냐? 복지의 지역력. 이건 복지의 지역력은 공공과 복지기관들이 지역을 얼마나 커버하고 있고 지역의 주민들과 호흡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고, 요 밑에는 지역의 복지력은 지역의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주민들이 아까 같이 바텀업으로 의제를 개발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얼마나 갖고 있냐, 복지를 만들어내는 이거에 정비례해서 나가는 게 지역복지 추진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올 2월 달에 일본의 복지대학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갖고 한번 토론 좀 하자고 갖고 이제 갔는데, 일본은 다르더라고요. 우린 토론회 하면 이런 자리에서 토론회 하잖아요. 그러면 한 두세 시간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요. 저 불러놓고 히라노 교수네 집으로 가요. 통역자 딱 붙이고 셋이서 토론하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토론했어요. 와, 서로 짐 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다 끄집어내야 되고 서로 설득해야 되고.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그 다음 장인데요. 어떤 얘기가 나냐면, 히라노 교수가 이 도표를 만들고 나서 서울의 얘기를 해달래요. 그 서울을 쫙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얘기가 서울의 복지 거버넌스, 그러니까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긴장과 견제라고 얘기를 한다. 일본은 시민사회들이 얘기하는 게 거버넌스를. 그래서 맞다. 자, 왜? 행정과 시민사회나 주민들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과 견제가 맞죠. 근데 만나서 신뢰하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신뢰하고 그러면은 협력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협력을 하면 성과가 나오고 다시 또 긴장하고 견제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사람의 도표를 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얘기를 했냐. 당신이 만든 이 도표가 가만히 보면 요 점점들이 다 결국은 거버넌스의 역할인 거라. 그러니까 자기 깜짝 놀라죠. 무슨 얘기냐? 생각을 해보자. 지역의 복지력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힘들이 이렇게 거버넌스로 만나면서 이게 같이 성장하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행정이 위주로 가게 됐을 때이 도표가 이렇게 가면 주민들의 참여나 지역 주민들의 힘들을 성장이 안 시키면 이건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꾸로 민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야, 행정, 니네는 우리를 지원하기만 해. 예산, 그리고 제도로서 진행 지원만 하지. 니네는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행정이 변화가 없어. 행정이 변화가 없고 주민의 힘만 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불균형에서 망가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 균형감을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이 수많은 거버넌스 구조가 만나서 같이 성장해서 가는 게 이게 맞지 않냐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도 못한 얘기들을 내가 정리를 하니까. 그러더니 저보고 임상, 이거 내가 어디 가서 학술대 때 얘기할 때꼭 임상 얘기를 할게요. 꼭 출처를 밝히고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얘기가 맞아요. 제가 봐도 그분도 맞다고 보더라고요. 세계적인 석학인데도. 그래서 아, 야, 경험이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긴장과 견제가 신뢰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다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뢰 과정이잖아요.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협력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겠죠. 성과가 나면 이 성과에 또 취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견제하면서 긴장하면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역, 이거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지역복지라고 하는 거는 3대 키워드는 뭐냐면 주민조직과 임파워먼트와 네트워크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민들의 힘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운동과 지역 공동체 운동을 밑바닥에 깔아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지역사회 주민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마다 교과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이란 지역사회가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찾아내고 거기에 순위를 정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결국은 그리고 주민들이 모아지는 과정들이 지역사회 주민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주민조직의 단계는 첫째는 10단계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주민운동교육원에서 첫째는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이 어떤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만나고 저도 방학골이나 가양호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주민 만나기가 먼저예요. 주민 만나기 하고 와서 너 보고서 써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보고서 쓰면 그 보고서가 중심이 돼 버려요. 뭘 써내지? 그게 아니라 주민들과 만나고 주민들과 무슨 얘기라든 간에 뭐 거기서 얘기를 하고 놀든 그게 나중에 사회적 자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민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만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 맺게 되고 지역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 조직화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주민지도록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주민지도록을 형성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행동을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을 모으고, 그다음에 뭐 평가하고 성찰하고 뭐 창립총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운동정보교육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단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서비스의 대상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방학골복지관에 관장으로 있다가 하영호복지관 관장으로 갔어요. 근데 방학골복지관은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도 하나도 없는 동네예요.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다세대 밀집 지역이에요. 정말 어려운 동네. 가양 5동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동네예요. 대한민국이 어렵다는 사람들은 다 모아놨어요. 거기 가양 5단지가 2411세대예요. 와, 저는 정말 그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모아놓으니까 정말 진짜 이상한 문화가 막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가양 4단지가 있어요. 가양 4단지는 동네 하나 넘어서인데 요 도로가 요 정도 돼요. 요거 넘어서 가면 가양 4단지 1950세대예요. 그러니까 두 이게 아파트 4단지 5단지를 합치면 뭐 4,400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가양 4복지관 있고 5복지관 있어요. 어떤 줄 아세요? 가양 5복지에서 행사하잖아요. 그럼 4단지 주민들이 오잖아요. 같은 동네니까. 야, 니네 여기 왜 와? 가. 가양 4단지에서 행사하잖아요. 니네 여기 왜 들어와? 나가. 무슨 이렇게 텃세가 심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희한한 것들, 예를 들어서 서로 술 자셨는지 모르겠는데 4단지 주민 한 분이 있고 5단지 주민이 한 분인데 여기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럼 여기서도 소리 막 질러요. 무슨 샤우팅 배틀을 하나?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동네인 거죠. 근데 그런 동네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방학골에 있을 때 저랑 알던 분들이 그 동네 주민들에서 쌀을 선물을 해라, 어려우시니까 쌀 300부대를 사가지고 쭉, 저는 모르니까 예, 저기 리스트를 작성하고 갖다 드려, 그렇게 했어. 그때 난리가 났어요. 왜? 2411세대가 다 어렵잖아요. 야, 니네는 어떤 근거로 주고 어떤 근거로 안 줘? 오, 저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일단 받고 보는 거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어요. 아, 그때 아,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복지를 잘못 풀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한 거죠. 내가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우면 내가 양보할 수도 있는 우리 사회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어렵더라도 말동무 가면 이게 자원활동가가 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가 되는 거고.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게 이제 인파워먼트죠. 내가,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니라 나도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파워먼트를 높이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 비슷한 고민들을 모아놔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갖고 의식을 제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게 하죠. 우리 동네 뭐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게 만드는 거고, 그거를 자꾸 공공의 의제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 보육 문제? 그럼 교육의 문제? 그럼 공공에서, 아니 복지관에서 이걸 받아내는 거죠. 뭐 이런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게 권력화가 되는 건데 이게 부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힘이 있어야지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공무원들도 주민들하고 대등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시의원들, 구의원들도 눈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어 버리면 끌려다녀요. 이게 거버넌스조차도 안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 결국은 역량을 건설해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기의 능력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사회 자본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지만 되게 친하게 이제 기수가 된 겁니다. 이제 안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동네를 위해서 시흥시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된 거, 활동가가 된 겁니다. 예. 자, 또 이제 물어보면 단일한 직종의 8명이 만나는 거하고 단일하지 않은 다양한 직종의 8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야가 일을 더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다양한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복지관 쪽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복지관 쪽 사람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경험이 그 경험이지. 뭐 과장이 생각했던 거나 대리가 생각했던 거나 경험의 차이고 이런 정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복지 쪽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복지 쪽에서 생각했을 때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A라고 하는 것이 답은 A-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B-가 되고 C-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유연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네트워크 방식인 거고 그래서 네트워크는 뭐냐 관계된 그러니까 단절된 관계망을 이어주게 만드는 게 네트워크죠.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하면 네트워크는 이제 이런 사전적인 의미로 뭐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사회적 목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관 간의 상호작용하고 자원을 교환하는 사회적 체계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결국 소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결국은 커뮤니티나 커뮤니티와 같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소통의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네트워크는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 여러분들 모이면 그냥 서먹서먹하잖아요. 얘기도 더 이상 진도가 안 나지 않아요. 근데 친해지면 이 만약에 교육이 다 끝날 때 되게 친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얘기들도 서로 달라져요. 가정 얘기도 막 꺼내고 우리 애들 걱정 얘기도 꺼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소통의 과정에 따라서 깊이가 다 달라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향점은 지역사회 공동체인데 네트워크 방식을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60세대에게 다섯 포기식을 담긴 삼박포기 담긴 그러니까 사회복지관들 같은 경우는 11월 달만 되면 비상이에요. 왜? 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장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몇 포기가 필요하고 그럼 주민을 어떻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어떻게 후원을 어떻게 뭐 이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김장을 열심히 담갔어요. 하고 주민들한테 갖다 줘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러면 주민들이 며칠 고맙다고 받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백김치를 먹고 싶어. 나는 총각김치를 먹고 싶어. 나는 그냥 일반적인 김치 먹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어딨어요. 젓갈 들어간 모든 김치가 다 똑같잖아요.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주민들은 그분들은 받아놓고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놓고 김치 냉장고에 있다가 자원봉사자들 오시면 집에 김치 있어? 아니 없는데요. 이것 좀 가지고 와. 생색도 내죠. 이게 일반적 이게 공급자 중심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트워크 방식은 할머니가 싱겁게 드시네. 그런데 옆집에 아주머니가 싱겁게 만드네. 그러면 20포기 담글 때 한 포기 더 담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갖다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관이 굳이 복지관 링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자원을 잘 알고 싱겁게 드시는 분이 싱겁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젓갈 안 들어간 걸 이렇게 연결한다든지 뭐 총각을 연결한다든지 총각김치를 이렇게 가는 방식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방학골 복지관 했을 때 이런 방식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영호 갔을 때는 또 다른 방식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2009년도에 가서 보니까 위에가 똑같은 방식으로 김장을 해요. 그 2010년도에 이렇게 하지 말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했냐. 거기는 그 다 동네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같이 모이게 해서 김장을 담궈보자. 예. 그랬더니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은 내가 18년 동안 여기 사는데 김장을 처음 담가봐. 그리고 열심히 같이 김장을 하고 그걸 자기가 가져가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2011년도 딱 돼갖고 제가 또 고민을 했어요. 아니, 김장 몇 번 담그세요? A복지 가나서 김장, B복지 가나서 김장, 나중에 가서 자기 집 김장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몇 포기 담그세요? 20포기 담근다. 그러면 한 포기당 만 원이면 20만 원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은 우리가 10만 원을 후원을 받아서 그러면 같이 모여서 자기 김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김장을 하고 그걸 가져가게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싱겁게 만드는 사람들끼리 만들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총각김치 담가볼까 하면 총각김치 담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호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그 거기에는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없고 어떻게 보면 너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야 하고 낙인감이 찍힌 게 없어지는 거죠. 당당하게 자기 김치하고 자기가 가져가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이런 방식도 우리가 이제 스티그마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네트워크에 형성하는 이유는 결국은 요즘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서비스가 가장 어르신들이 뭘 요구하실 것 같아요? 먹는 거. 그 다음에 건강. 건강만 하나요? 요즘은 봄 되면 꽃 구경, 가을에는 뭐 단풍 구경, 뭐 다 가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시락 배달밖에 없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은 예를 들어서 나는 차량 공사도 뭐 할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를 가운데 두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쭉 모으는 거죠. 이 모아서 이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목록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동네도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동네 가면 어떤 분들은 되게 이렇게 정보가 빨라가지고 어떤 분은 서비스를 10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서비스를 하나도 안 받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 할아버지는 10개야. 나도 받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끼리 줄이자. 그리고 안 받는 사람을 늘리는 거죠. 혼자 할 땐 전혀 파악이 안 돼요. 만나니까 네트워크를 하니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오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뭐 모두 참여가 가능해야지만 돼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예를 들어서 뭘 써가지고 제출해갖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올해는 쉬울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럼 네가 다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참여의 장들. 물론 사회복지사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면 안 되죠. 주민들의 의견들을 옆에서 듣고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획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먼저 기획하고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7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네트워킹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함께 공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주민들이 만났을 때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복지관은 90, 주민들은 80,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은 70 막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70이 딱 됐으면 이제 빠지려고 하죠. 아, 나 목표 다 달성했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올해의 목표치는 80이다. 다 동의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다 80이 달성될 때까지 같이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이해관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해서 일을 잘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공무원들도 승진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를 계속해서 좋은 분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 이 여러분들을 또 열심히 증원하고 잘 만들어서 또 승진하게 만들어주고 예산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관들도 이걸 잘해서 평가를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는 이런 관계들이 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이해관계들은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성공하게 되면 다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주민들도 성장하게 되고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승진을 했어. 그러면 잘 돼갖고 그럼 이게 좋은 사업이네. 소문 퍼지고 그럼 이게 예산 내에 확보가 되고 그리고 뭐 사회복지사들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막 이러면 이게 지역사회가 같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거든요. 야, 니네들 이거를 통해서 승진할 생각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서로 윈윈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넘어갑니다. 뭐 이렇게 쭉 넘어가고요. 이제 네트워크 모형은 이게 코퍼레이션 모형은 뭐냐면 이게 지금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만나 서로 바깥에서 나와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중복된 것과 누락된 게 뭐냐 이런 정도를 파악하는 게 이제 코퍼레이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션 모형은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같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조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코디네이션 모형이고 이거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모형인데 이거는 인력과 예산을 함께 내놓는 겁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요 부분들이 잘 돼야지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기관들도 대부분 보면 이제 이렇게 코퍼레이션 모형 아니면 뭐 코디네이션 모형 정도 이렇게 되고요. 다행히도 이제 목감복지관은 이제 많이 좋은 복지관이에요. 제가 2007년도, 6년도 이럴 때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해갖고 만났던 관장님이시거든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 모형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자꾸 책임을 부여해 줘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원봉사 조직하고 주민조직하고 전 다르다고 봐요. 왜? 자원봉사 조직은요, 기관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목감복지관이 프로그램을 계획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인력과 예산과 홍보 이런 게 다 어려우니까 주민들을 자꾸 이게 부르죠. 하고 자원봉사를 해요. 이게 방점은 기관인 거죠. 주민조직은 주민이 중심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와 그거를 풀어가려고 하는 주민이 중심인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원봉사 조직을 저는 주민조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조직도 이렇게 계속 모여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게 어느 순간에 나중에 가다 보면 그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공무원들에게 의존하게 되다 보면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그냥 의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훈련이라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래야지만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주민조직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주민조직이나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네트워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민간기관들이 먼저 힘을 모으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민간기관들하고 어쨌든 시민사회나 이런 단위들이 힘을 모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시적으로 보고 문제 여기 장점은 문제를 이슈화하고 그거를 언론 플레이하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고 푸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복지관은 좀 더 작게 보죠. 주민들이라든지 작게 해서 주민들을 변화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둘 다 똑같은 일들이에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모아가는 방식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저는 그 모아진 힘이 있을 때는 거버넌스가 가능하다. 왜? 대등한 관계가 이게 되는 거죠. 그냥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버넌스 가면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복지관에서 했던 사업들인데 이걸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이 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소개를 하면 복지관의 재가복지 사업의 유형들을 보면요.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요. 재가복지 일반적인 유형들이.
그리고 약국을 가서 처방전 받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게 아주 관행적인 재가복지 유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원 문이 사람이 많아, 약국에 사람이 많아, 그러면 사회복지사들 그때부터 막 머리에 막 쥐가 나죠. 아, 오늘 도대체 야근도 해야 되고 시간도 없는데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어? 자꾸 이렇게 시간 걸리고 그러면.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서비스의 총량은 어르신 한 분이나 아니면 두 분, 세 분으로 끝나죠. 자, 이게 이제 네트워크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 2002년도에 의료인 모임을 만들었어요. 의사, 약사, 한의사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가장 적극적이신 분은 의사가 두 분이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2회 이상 왕진 가방을 들고 가정 방문을 갑니다. 그리고 약국에 있는 분들한테 토스를 해줘요. 처방전을. 그리고 병원 문을 닫지 못하는 분은 어르신들이 언제 어느 때 올 수 있게끔 해줘요. 이게 토스된 처방전은 그러면 그 처방전된 약을 복지관에 갖다 줘요. 한 달 단위로 저희는 결제를 해주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시장 갔다가 약을 받아가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면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가서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죠. 이게 2002년도 방식이고 2003년도에는 어르신들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의사한테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여성분들이 일주일에 2회 이상 가정 방문을 시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04년도 되니까 도봉구의 그 방학골 복지관 주변은 아파트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세대 밀집 지역인데 다 창고, 밑 지하에 창고를 개발한 그러니까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형광등이 껌뻑껌뻑하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귀한 냄새, 이상한 어르신들 냄새 있잖아요. 근데 이러고 그냥 살잖아요. 그래갖고 아버지들 중에서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 싱크대, 전기, 장판, 도배, 이런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가정을 선택해서 집수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2002년도, 3년도, 4년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사의 서비스의 총량이 여긴 한 분이나 두 분이지만 여기는 사회복지사는 많이 발굴되면 발굴수록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건 사회복지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동네에 의료인들이 있을 거고 동네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같은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다가 좀 더 우리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간복지관 여기 우리 감관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감관장님 발음도 힘들어. 아니면 과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같이 붙어서 가는 거죠. 이렇게 능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사가 이제 인파워먼트가 되겠죠. 자기가 개발이 되죠. 행복나눔위원회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행복나눔위원회를 만들고 소식지를 배달하고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듣게 하고 활동을 평가하는데 보면 이분이 백세약국 사장이에요. 백세약국 사장님이 아니라 약사죠. 그리고 이분이 엘리트 교복 사장이고 이분이 쌀집 사장이고 이분이 양말골장 사장이고 막 이래요. 근데 이분들은 뭐 하냐면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100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당 100을 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제가 100을 하시는데 200을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못하죠. 왜? 아, 지금 하고 있는 것의 두 배, 시간, 노력 다 해야 되니까. 근데 110인데요 120인데요 그러면 막 생각이 막 복잡해지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람을 잘 파악하죠. 예를 들어서 복지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이 나는 그 목간복지관에 한 달에 50만 원을 내가 후원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가서 만나가지고 한 달에 만 원씩만 후원해 주세요. 기분 나쁘죠. 50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뭐 하냐. 어떤 친구가 중학교를 진학했는데 교복이 없어. 가난해서
엘리트 교복사장이 교복을 내놓는 거죠. 어떤 분이 구조조정을 당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 가면 갈수록 돈은 다 떨어져. 어떻게 쌀집 사장이 쌀을 내놓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들을 전달해주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런 논의를 같이 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도 무시 못하잖아요. 이거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그 네트워크를 활용만 하면 이런 일 충분하죠. 이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1단계는 되게 신뢰감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하고 복지관 직원들, 시민단체 사람들, 공무원들하고 신뢰를 쌓는 게 되게 중요하고, 2단계는 뭐냐면 특정 사업으로 자꾸 신뢰를 테스트 해봐야 돼요.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일을 시켜보고 그래도 믿을만하네. 그러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2002년도에 방학 3동과 4동에 무소속 시민 후보를 구의원을 출마를 시켜서 두 명을 다 당선시켰어요. 되네? 서로 믿을만하네? 이런 거죠. 이게 특정 사업 해보고 3단계는 뭐냐면 이렇게만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많이들 놀러 다니십시오. 같이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방학홀 복지관에 있을 때는 실무자들하고 활동가들하고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여행, 선진 여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들 많이 다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07년도에는 무인도에 놀러 가자 그랬더니 다들 막 경색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들은 못 갔어요. 남자들만 갔는데 남자들 가니까 20명 같이 갔는데 정말 반생태적으로 놀더라고요. 남자들이 힘자랑 잘하잖아요. 근데요, 저거보다 큰 돌을 들어요. 그러니까 무인도를 갔더니 저만한 큰 돌을 왜 드냐면 그 밑에 깔려있는 전복, 해삼. 그때 먹었던 해삼. 아마 나중에 질려가지고요. 야, 냉장고에 집어넣어놔. 막 안 먹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서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놀면서 저녁 때 5년 뒤에 도봉. 10년 뒤에 도봉 어떻게 생각할 거냐를 같이 고민하는 거죠. 막 그렇게 하고 나면 갔다 오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도봉 시민의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누굴 만나야 되냐.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막 만나는 거죠. 다 아니까. 이런 구조들을 예산 만드세요. 이런 구조가 필요하죠. 자꾸 같이 다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라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동의 시흥시를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 시흥 이렇게 가자. 이렇게 여기서 결의하면요. 갑니다, 진짜. 시흥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5단계는 일상적인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6단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적인 지역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네트워크로 봤을 때 성미산 같은 경우는 한 5단계 정도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봉 같은 경우는 4단계에서 5단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고 요즘 은평구가 뜨긴 해요. 은평구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은평구는 2단계에서 3단계로 가고 있어요. 근데 1단계 시작하는 데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친밀도를 높이면서 같이 의제들을 만들어 가면 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 지역을 누비고 다니십시오. 오지랖이 넓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다니십시오. 사실 이게 여러분도 여기 온 거 오지랖 넓어서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만 생각하면 여기 왜 와? 그죠? 오지랖이 넓으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넓은 나쁜 의미에서도 오지랖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오지랖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문제가 뭔지 그리고 함께할 분들을 조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함께할 분들과 함께 지역의 정보를 나누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가능한 분들을 만나서 함께하자고 자꾸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들을 하면 우리 사회가 아무리 바쁘고 경제가 우선이고 뭐 돈 버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의미 있는 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내야죠.
그리고 어쨌든 공공과 민간이 서로 상호 연계하고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모으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연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서 지역사회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보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 보면서 성장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 지역이 바뀌어요. 지역이 되게 재미있게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보고 5시 10분에 강의를 끝내달라고 했는데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예, 마쳤습니다.